그래, 내가 솔직히 지금 그냥 이 얘기 좀 해보자. 유튜브 고음 있잖아요. 막 고음. 내가 막 놀아줘 형을 불렀어. 막 그게 올라가고 뭐 어떤 뭐 김상빈의 유 놀아줘 형 그리고 뭐야 뭐 김경호 노래, 박완규 노래, 뭐 론리나잇도 있고 어뭐그 유튜브에 사랑받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무튼 되게 뭐 사목타부 뭐뭐레미뭐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엄청 사랑을 받아. 근데 그게 다 중고등학생들이야. 돌고래 창법.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뭐 이거 몇킬 올렸어요, 몇킬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듣기 싫은 것도 엄청 많아요. 제발 키 올려서 부르지 마요. 근데 키 올려서 부르는 사람 중에 그 키가 맞아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렇게 맞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올라가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몇키 올렸습니다 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듣기 좋습니까? 그게 도대체 원키가 왜 있는 겁니까? 원키라는 게 어? 듣기 좋게 그 가수에 맞춰서 나오는 건데 자꾸 몇개 올린다고 해서 더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자꾸 뭐 무슨 내가 3억 파까지 올라갔으니까 내가 짱이야 이런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음색 그리고 뭐 여러 음정 박자 이런 거는 기본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음색. 예? 그리고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와가지고 뭐이 노래 올라가요? 안 올라가네. 이 노래도 안 올라가는데 무슨 가수예요?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도대체 그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 있냐 말이야. 어? 그렇게 따지면 임재범 선배한테 시주건 불러주세요. 못 부르시네요. 임재범 맛이 갔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어? 그렇잖아. 아니면은 정엽이나 이런 막 요즘에 이제 뭐 크러쉬 뭐 이런 친구들. 자이언티 이런 친구들한테 박완규 노래 불러주세요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게 어울리겠냐고. 그 친구들도 안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고 안 올라갈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 노래 못하네? 이럴 수 없는 거잖아. 제발 고음충들아 정신 차려라. 높다고 잘 부르는 거 아니야. 어? 절대 높다고 잘 부르는 거 아니고 절대 무슨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끔 물어봐요. 이거 원키입니까? 원키입니까? 원키가 아니면 어때? 어? 나한테 맞춰서 부르면 돼. 맞춰서 불러요. 가수들도요, 본인이, 콘서트 할때 본인이 노래 어려울 때는 다 낮춰서 불러요. 어? 제발 그럼 원키 부심, 어? 원키냐, 뭐 이런 거. 이런 부심 좀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보이스, 그게 있어요. 자기가 갈수 있는, 어? 타고난, 그 음역대가 있어요. 거기서 연습을 하세요. 자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고음이 막 많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무슨 막 가성 같은 거 해가지고 믹스 보이스입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믹스 보이스는 진짜 빤때기 때리물이다 진짜. 어? 진짜 믹스 보이스 막 그딴 소리 하지 마. 진짜 가성 갖고 막 그러지 말고. 그리고 무슨 잘못된 발성으로 노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못된 발성이라도 노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듣기 좋으면 돼요. 이건 예술이에요. 노래는 예술이지, 이건 무슨 운동이 아니에요. 무슨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프리킥을 차면 무릎이 나갑니다.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건 예술이야. 어? 그냥 좋게, 어? 어떤 발성으로 부르든 저런 발성으로 부르든 좋게 부르면 돼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스티브 타일러, 뭐 이런 뭐, 브루노 마스 다 잘못된 발성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발성으로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자기한테 맞는 발성으로 연습하세요. 다 자기한테 맞는 발성이 있어요. 발성도. 예? 연습한다고 바뀔 수는 있지만 자기가 타고난 거에서 연습해야지 일취월장으로 빨리빨리 늘지. 예? 그냥 계속 나한테 안 맞는 발성으로 자꾸 연습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노래가 늘고 싶다. 가까운 저기 학원을 가세요. 제발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노래 늘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분명 있긴 있겠지만,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잘 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보고 코칭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꾸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게 무슨 뭐 건담 조립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게? 예? 건담도 아니고 보면서 막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까? 안 돼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발 노래방 가서 키 낮춰서 불러요. 제발 안 되면 키 낮춰서 불러도 돼요. 창피한 게 아니야 그거는. 어? 왜 창피하다고 생각해? 키 낮춰서 부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나한테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할게요. 어? 높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